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거, 가장 기초적인 거, 열두 경맥의 이름에 관해서 확실히 외워라 그랬는데, 아직 안 외우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얼굴 보니까요. 반드시 열두 경맥 이름은, 폐대, 위비, 심서, 방신, 이 정도로 외우지 말고, 정확히 수태음, 폐경, 조경명, 위경, 이렇게 해서, 육기와 음양 육기 이것을 확실히 외우시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열두 경맥에 대해서, 알자. 12경맥. 12경맥. 여기 한번 보죠. 12경맥이 체표에서 분포, 되는 기울, 그렇습니다. 이것은, 타가는 좌우가 대칭되게 두면 신, 구간과 사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여러분들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전신에 종관되어 있다. 전신에, 12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줄입니까? 열 번째 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한 개의 경맥이, 몸의 인맥과 동맥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대칭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거기까지는. 여섯 개의 음경은 사지 내측과 복부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중 상지의 내측은 수삼음경이고, 하지의 내측은 족삼음경이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그냥 알 수 있는 거고, 쭉 내려와서 거의 한 열 줄 정도 내려오면, 12경맥의 표리가 낙에 속하는 관계, 여기 찾으셨습니까? 예. 그 관계를 보시면은, 열두 경맥은 내로 장부에 속하며, 장과 부는 표리, 상압의 관계에 있으며, 음경과 양경은, 표리 낙속 관계에 있다. 즉, 수태음 폐경과 수양명 대장경 서로 표리가 된다. 조경명 위경은 족태음 비경과 표리가 되고, 이렇게 쭉 표리 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경은 장의 오장에 연결되고, 부는 육부는 뭡니까? 낙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쭉 써 있고, 그 다음번에 쭉 늘어나서 35페이지 가면은요. 열두 경맥의 순행, 주행과 교접. 순행, 주행, 이랬습니다. 이것은 수삼음경은 흉으로부터 수로 가고, 수삼양경은 수로부터 두로 가고, 족삼음경은 족으로 가며, 삼양경은 쭉 읽어보시면, 대충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번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한번 보십시오. 열두 경맥의 교접 보고 나왔습니다. 열두 경맥의 교접. 그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언더라인을 치시면서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음경과 양경은 사지부에서 어접됐다. 사지부에서 연결됐다. 접속됐다. 이를테면 수태음 폐경은 식지에서 수양명 대장경과 교접하였으며 수소음 신경은 소지에서 수태양 소장경과 교접되고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보면 야 1번 작은 1번 작은 2번 보면 양경과 양경은 두 면부에서 교접되었고 이를테면 수양명 대장경과 조경명 위경은 모두 코 옆으로 통과되며 이런 얘기가 쭉 쓰여 있습니다. 또 음경과 음경은 흉부에서 교접된다 이런 얘기가 돼 있고 그 밑에서 넷째 줄 보면 12경맥은 수족 음양 표리경의 연접을 통하여 경에 따라 전하기 때문에 한 차례 반복을 구성하였다. 이를테면 환무단이 전주 계통에서 기혈이 경맥을 통하여 내로는 장부 기관까지 외로는 기표까지 전신을 영향한다. 그 유주의 자세를 표를 만들어 보면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죄송합니다. 다 읽자니까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맥하면 열두 경맥이 있다. 이거부터 딱 알고 열두 경맥의
다시 나와서 분지되면 뭐가 된다? 10이 경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엊그제 공부를 했죠. 경별. 그 다음번에 더 분지되면 경근이 있다 그랬습니다. 경. 그 다음번에 근 다음에 뭐가 있다? 피부가 있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했고 지금 12 경맥의 유주 순서서부터 체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거를 전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2 경맥은 크게 나눠서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네 가지로. 첫째 부류가 어떻게 되냐? 수삼양경이다. 양경이다. 양경. 또 두 번째로 수삼음경이죠. 음경이다. 세 번째로 족삼양경이다. 삼양경이다. 네 번째로 수삼음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눴습니다. 족삼음경이다. 이렇게 이미 알았으리라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그제 도표를 확실히 보신 분들은. 그런데 여러분들 예습을 해갖고면 더욱 좋고 복습을 해갖고 오지 않으면은 아주 따라오기가 힘들다. 이번 기회 아니면 여러분들이 침구술이라고 하는 거, 침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못합니다. 정의를 못해요. 여기저기서 저도 대한민국의 침을 좀 가르친다는 데는 대부분 다 압니다. 가보면은 전부 체계시 쫙쫙 나가는 데는 없습니다. 그저 이거 조금 짧게 갖고 오다 보니까 체계가 안 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강의에서 완전히 침구술에 대한 체계를 딱 세우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 체구에 가서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침이 그냥 이제까지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 아픈데 어디 찔러, 눈 아픈데 막 눈 주위로 꾹꾹 찔러 이런 방법이 있지만은 그 방법도 다 가르쳐 드려요. 여기서 그걸 체계시 하니까 정확히 복습과 예습을 정확히 해갖고 오셔라 하는 얘기죠. 근데 수삼양경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얘기죠. 수삼양경은 손끝 발끝에서부터 음경으로부터 하자. 그래야 좋겠다, 여러분들. 수삼음경은, 음경은 흉부에서 시작을 해서, 보통 흉부, 가슴에서 시작을 해서 손끝으로 갑니다. 흘러갑니다. 손끝으로. 그래서 이렇게 했을 적에 음경은 손을 번쩍 들었을 적에 항상 음경은 올라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아십시오. 양경은 항상 내려가는 작용이 있다. 그건 음양의 성질에 하나에 속하는 거죠. 음양의 성질에 하나에 속한다. 음은 항상, 여성은 항상 남편을 쳐다보고, 남편은 항상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형국, 이런 형상이 정상적이다. 음은 항상 양을 만나러 올라간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대신, 자꾸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손을 늘어뜨리고 다니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손을 들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들은 상태에서 생각을 하자. 음은 항상 하늘을 쳐다보고 있죠. 또, 양은 항상 땅을 쳐다본다. 왜?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상대들은 음을 기다리고, 또 땅에 있는 것은 상대들은 양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음과 양의 성질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서도 음양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자세히 알겠지만 항상 음은 밑에 있지만은 그 위치를 잘 아세요. 그것이 하려고 하는 성질은 뭐예요? 자꾸 양을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 여사님도 그랬지. 최은혜 씨에 좀 그랬지. 얼굴 좀 잘생기고 있는 보면은 괜히 침을 꾹꾹꾹꾹 생기고 여자가 도와주지 못하고 나하고 만나자 소리는 못하고 그냥 침만 삼켰지. 그죠? 그 대신 남자들은 뭐냐? 자꾸 또 음을 아가씨한테 쫓아가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건 하늘로 둥둥둥둥 떠다니는 놈이지만은 그것이 하려고 하는 기능은 뭐예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기능과 위치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 둥둥둥 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놈이 속심은 항상 음을 만나러 가려고 그래. 양도 마찬가지.
아, 저 음도 마찬가지. 음도 항상 밑에 있으면서 또 양을 만나러 간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봤어. 이 아가씨들 빼놓고서는 전부 잘 생각해 보면 알아. 아, 이게 아주 가장 기본이 어디냐? 우리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기본이 우리들이 만들어지는데 여자가 밑에서 있고 남자가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 까꾸를 만들다 보니까, 까꾸를 서서 만들다 보니까, 전부 말도 안 듣고, 막, 50%가 그냥, 예?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해버린다니까. 옛날에 안 그러셨잖아요, 어르신네들 말이에요. 어르신네들은 정확히 여자가 밑에서 위를 쳐다보고, 양을 받아들이고, 양은 위에서 항상 밑으로 양의 기운을 쏟아내고, 음기는 위로 솟아 올려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정상적으로 잘 자랐어. 여기 계신 분들 다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애들은 어떻게 그냥 거꾸로 만들어, 거꾸로. 음기는 밑으로 쏟아버리고 양기는 위로 쏟아버리니까 하는 이 말을 안 들어. 거기다가 또 소새끼와 소절을 얘기해놓고 키우니 그놈이 소새끼 갖고 엉망이지,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거 여러분들 다 며느리나 딸내미들한테 이런 교육을 꼭 시키란 말이에요. 음은 음대로 할 일이 있고 양은 양대로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모든 수 삼음경은 흉부로부터 시작을 해서 손끝으로 올라간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꼭 올라간다. 항상 올라간다. 이걸 유주의 방향이라고 그래. 유주의 방향. 흘러가는 방향. 그럼 손끝으로 올라가면 손끝에서는 다시 어떻게 돼? 수삼 양경과 어떻게 돼요? 연결이 돼가지고 수삼양경은 다시 어디로 와? 머리로 오는 거예요. 머리로. 수삼양경은 쭉 양경지 내려오죠. 내려와서는 다시 머리에서 만나가지고 머리에서 또 쪽 뭐와 연결돼? 삼양경과 연결이 돼. 삼양경과 양경과 연결이 돼서 여기서 두 면부에서 연결이 돼갖고 밑으로 촥 내려갑니다. 발끝으로. 발끝으로 내려가죠. 족 삼양경도 양경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는 발끝에서 다시 족 삼음경과 연계가 되죠. 연계가 된다. 연계가 돼서 다시 족 삼음경은 음경이 올라오죠. 올라와서 흉복에서 흉복부에서 주로 흉복부에서 어떤 거와 연결돼 다시 수삼음경과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죠. 다시 설명을 하면은 내가 그림을 운치 잘 그리게 여러분들 그런 대로 이해를 하시고 보면 되죠. 자 머리가 이렇게 있고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그리려면 이렇게 돼. 이렇게 다리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손을 쫙 들어서 이렇게 들은 상황이다. 음은 자꾸 올라가라죠. 왜 그러냐면 이 내 본래 그림은 잘 그려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이렇게 그려놔야 여러분들이 아하 그거 참 묘하다고 이 안 잃어버리거든. 잘 들어요. 수삼음경은 여기 뭐가 있어? 총각들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있죠. 이 부위에서 배꼽은요 있고 이 부위에서 시작을 해서 수태음 폐경이 본래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요렇게 내려와서 배꼽까지 밑에 와서 대장하고 연결이 돼. 그래갖고서 다시 하여간 그건 뭐 나중에 하나하나의 경맥을 할 적에 나중에 한 거. 여기서 음경은 여기서 찌익 올라간다. 뭐야 이게 수 삼음경이다. 삼음 수 삼음 삼음경은 일로 올라간다. 음은 항상 올라간다는 사실 꼭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이 꼭대기까지 가서는 어떻게 돼? 다시 뭐요? 양경맥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어디로 가냐? 두 면불로 온다. 이게 뭐요? 수, 삼, 양경이다. 양경. 여기서 하면은 수, 삼양경과 다시 이 두 면부에서 수, 삼양경과 족, 삼양경이 또 연결이 되면 족, 삼양경이 연결이 된다. 삼양경이 연결이 된다. 양경이 연결된다. 그러면 연결되면 이것도 양경맥에 또 내려와. 쭉 발끝까지 내려와. 발끝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족삼음경과 또 연결이 된다. 족삼음경과 연결이 된다. 연결이 된다. 연결이 돼서 돼가지고 다시 이 족삼음경은 음경이니까 올라가죠. 올라간다. 올라가서 여기서 또 뭐와 연결이 돼?
수삼경과 연결이 돼서 우리 몸의 경맥은 양경과 음경이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순행을 한다. 만약 시 한 2-3초라도 쉰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사망이다, 사망. 어?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 이렇게 꼭 아십시오. 그러니까 수삼양경이 뭔지를 확실히 애워야죠. 수삼양경이 뭐가 있나? 우리 저 문장사 한번 얘기해 보고. 안 외웠지? 수삼양경 뭐가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이 경맥 확실히 이름도 못 외우고 가면은 아주 어렵습니다. 저 김여사님 한번 보면 수삼양경이 뭐예요? 삼양경 지금 삼음경 그래 무슨 뭐 저렇게 외우다가는 나지 조금만 당하면 아이고 뭔지 모르겠네. 이 얘기가 이 다시 얘기해서 수태음 폐경 수소음 심경 족걸음 수걸음 심포경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손으로 다시 얘기해서 또 여기서 양경과 수삼양경은 뭐예요? 수태양 수서양 수양명 대장경은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머리로 간다. 여기서 또 족양명 족삼양경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지. 족삼양경이 뭐예요 또? 알아야지 또. 족? 응, 족양명 우유가요. 또? 또? 어? 어? 또? 어? 어? 어물어물하지 마. 하여간 여기서 족태양방광경 족소양담경 족양명 위경은 여기서 양명경과 연결돼서 이를 내려간단 말이죠. 발로 내려가서 다시 족삼음경과 연결이 돼. 족삼음경과 연결이 되는데 족삼음경이 뭔지 알아야지. 또 한번 하실 분 우리 조미정 여사님 한번 해보. 족삼음경. 지금서부터 이렇게 해서는 아주 나도 골치 아파진다. 이제 강의 듣는 여러분들도 답답해지만 나도 답답하다. 그거 갖다가 오래된 사람도 손 보고 이걸 하려고 그래. 이걸 지금 이 기초적인 거는 그냥 구구단 나와서 떠들어 나와야 돼. 족삼경은 족 자 봅시다. 이 여러분들이 봅시다. 이제 상한육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태양 그지 태양 그다음에 소양 이걸 그냥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 소양 또 뭐가 있어 양명 그 다음에 태음, 소음, 걸음 이렇게 순서로 돼 있잖아. 봐, 수삼양경이라는 게 뭐요? 족태양, 지금 뭐 족삼음경이지. 족삼음경이면 여기 세 개가 나온다 그래. 족태음, 족소음, 족걸음, 그죠? 수삼음경은 뭐요? 수태음, 수소음, 수걸음 이렇게 세 개로 딱딱 나온다 그래. 상한육경에서 요 용어 똑같아. 그 다음에 수삼양경은 뭐예요? 수태양, 수소양, 수양명 그죠? 족삼양경은 또 뭐예요? 족태양, 수소양, 수양명 이렇게 돼버리면 턱하니 나오지. 언제 손가락 찝어가면서 언제 이거를 하고 있어요? 언제? 에? 그냥 이렇게 이 원리는 상한육경이라고 하는 장준경 씨가 쓴 상한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좀 쉽습니다. 그걸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사그리 외워야지 뭐 별수 없잖아. 자, 모든 건 양을 한번 보자. 그럼 여기서 조금 이 교과서 내용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옆으로 쭉 조금 빠져나가면은 양이라고는 해갔다. 봐봐. 이걸 좀 알면. 자, 하루가 이렇게 있어. 하루가. 이거 여기서부터 12시, 12시다. 밤. 난 12시 오전. 오전. 12시. 오후. 이게 오전, 이게 오후 12시가 되지. 12시, 오후. 이렇게 되면은, 아침에서부터 그 다음 1시, 2시, 3시에서 12시를 4등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4등분을 하면 몇 시간씩 걸려? 12시간에 4등분 하면? 3시간씩. 이렇게 해서는 태양의 기운이, 양의 기운이 떠오르죠. 양의 기운이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한낮에 태양이 그 나의 직선적으로 올 적에는 어떻게 돼? 양명에 아주 뜨거운 기가 가장 강한 겁니다. 양명의 기가 가는 거예요. 양명, 양명의 기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여기서부터 이제 양명의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오면은 사실상 또 소양의 여기 0시서부터 24시로 해야 되겠구나. 24시, 24시.
했을 때 이건 소양의 기운이다. 소양의 기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십시오.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과 그 다음에 태양이 나하고 머리 위에 일직선이 되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의심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2시와 한국, 미국에서 12시는 틀리잖아. 대한민국은 예를 들어 중국 어디라고 그럴까? 천진이 천진에서는 오전 11시면은 대한민국 서울은 오전 12시요. 시간이 틀리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돼. 그거 틀리니까 사조각도 틀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 동경시를 기준으로 해서 동경시가 11시가 자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11시 30분이 자시가 된다. 이런 30분 차이니까 동경하고 서울하고. 암튼 들으면 그 이론이 맞아. 아주 언뜻 들으면. 왜? 과학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 그럼 뭐, 동경하고, 서동하고 막, 좀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사주학이고 동경처럼 하나도 안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봐요? 항상 나하고 내 머리하고 태양하고 일직선이 된 시간이 12시야. 정오야, 정오. 내가 미국을 가도 미국하고 가 있을 적에 나하고 태양하고 머리하고 일직선 상으로 있을 적이 12시요. 정오야. 그러니까 시간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야가 빠지게 동경이 11시서부터 자시니까 한국에 오면은 한국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적엔 11시 30분서부터 자시다. 그래서 자시가 11시 30분서부터 1시, 오전 1시 30분까지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언뜻 들으면 그 말이 딱 맞아. 근데 멍청한 사람들이 그래. 하여간에 밤, 낮 정오 시간이 바로 나하고 일직선 되는 시간이야. 서울에서도 나하고 밤 11시만 되면은 북극성이 나하고 거의 일직선에 온다, 이 말이에요, 머리에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시 30분이란 말은 틀리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11시 30분이라고 빡빡 구비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음양의 원리에 또 우주 천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계산적으로만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떠올라와 오는 걸 태초의 양아인가 태초의 양이다. 그래서 태양 양면은 양의 기운이 가장 밝을 때요. 그러면서 소양이다 이거 양이 이제 적은 소자지 양기가 이제 적어지는 과정이야.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상한론에선 태양 소양 양면을 안 하지만 우리가 육기적인 개념에서는 어떻게 보냐 태양 양면 소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냥 뭐 그저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그 다음번에 이제 소양이 됐다 양이 적게 했다가 다시 이제 뭐가 돼요? 태초의 음이 되는 거예요. 음이 태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여기가 뭐요? 소음이 되는 거예요. 소음 여기는 소음. 소음 여기는 걸음 아주 음이 꽉 찼다 걸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돌아간다 하는 사실 꼭 아십시오. 꼭 아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태양 양명 소양 태음 소음 걸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루가 돌아가는 원리에서 나오고 또 일 넓게 보면 한 달이 돌아가는데도 태양의 기운 양명의 기운 소양의 기운이 있고 1년을 따져도 있어. 60년을 주기로 따지죠. 주로 우리가 60년 주기로 따져도 태양의 기운 양명의 기운 소양의 기운 10년마다 운이 바꿔든다고 하는 거 사주팔자를 배워보신 분들은 알아. 이랬기 때문에 10년마다 운이 바뀐다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은 태양의 기운이 쫙 왔으면 내가 그 다음번엔 그 후에 운이 10년은 어떻게 돼? 양명의 기운이 오겠지. 양명의 기운이 오겠지. 그 다음에 10년은 소양의 기운이 오고 그 다음 10년은 태음 그 다음에 10년은 거름 그러고 가서 해가 지나면 다시 양명 태양 양명 소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 이렇게 들어서 여기까지 살면 한 100살 사는 거겠지. 양명기까지
여기까지 살면 한 80살 살고, 여기 가면 한, 몇 년 살고 모르겠지. 대충 이렇게, 우리가 주기로 봐서도 알 수 있다. 태양, 양명, 소양, 태음, 소음, 걸음이 나온 원리를 설명드린 겁니다. 이렇게 알면은, 여기다가 수족만 붙이면 되잖아. 수, 족, 그죠? 수족만 붙이면 돼. 여기도 수, 수, 족, 조, 수태양, 수소양, 수양명, 족태양, 족양명, 족소양, 족양명. 이렇게 붙이면은 여러분들이 수삼양경, 또 수삼음경, 족삼양경, 족삼음경 하는 건 얘기를 정확히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 그림이 잘 그렸지만서도, 잘 그렸지만서도 잃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을 하세요. 이거보다 첫째 기운은 뭐다? 음의 기운을 항상 승천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뱀이 오래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뭘 용으로 바뀌어갖고 승천은 되잖아요. 산을 올라가. 하늘에 있는 선녀는 남군을 만나라고 그냥, 내려오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신선은. 자꾸 내려오는. 하늘에 떠다니는 사람은 자꾸 내려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원리가 음양의 원리로 딱 맞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구에서, 바다에서, 또 바람이 불든, 작업든, 수습이 승천을 하고 올라가는 데까지 한계가 있어. 나 어렸을 땐, 그저 뭡니까? 구름이 굉장히 높이 있는 줄 알았더니 비행기 타고 볼게. 비행기 밑에 있더라니까? 그, 별거 아니네.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 다음번에 올라가서 둥둥둥 떠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려오고 싶단 말이야. 내려올라니까 이 구름, 저 구름 막 같이 뭉쳐갖고 비로 쏟아지고. 그 다음번에 또 열을 받고 하면은 또 다시 승천을 하고. 이게 음양의 교류다. 이걸 현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대류현상이라고 그러지 또. 대류현상이다. 뭘 대류현상이라고 그래. 음양이 제 갈 길로 가서 흐드러져, 돌아다니는 것이다. 여러분들 몸뚱에도 그렇게 습기가, 수습이 땅에서 올라가서 또 음의 기운이 올라가고 또 양의 기운이 내려오는 이런 순행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건강이다. 그런데 열은 자꾸 올라가는 게 그걸 돌질 못하고 열기는 자꾸 위로만 올라가고 찬 기운은 자꾸 밑으로만 내려가면 그건 병이다. 그죠? 또 남좌여우 좌측 기준은 뭐냐? 나를 중심으로 기준하는 거야. 시집가고 장가갈 그랬지. 남좌여우 반드시 남자가 왼쪽 팔로 여자를 끼우고 들어가나? 여자가 끼우고 들어가면 남자가 이렇게 짐작해가면은 나 장가랑 가봐서 몰라. 스님이나 장가 가봐서 해야지. 여자가 여기 팔짱을 끼죠. 항상 여자가 우측에 쓰는 겁니다. 우측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측에 쓰고 남자가 좌측에 쓰고 그게 남자 여우야. 죽어서도 마찬가지, 살아서도 마찬가지. 뭐 죽어서 반대라는 얘기는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면 속지 말고 남자 여우. 그러니까 항상 남자친구 만날 적에 아가씨들 말이야. 척할 적에 남자 바른 왼쪽에 서서 시시덕거리지 말고 그런 말이 안 통해. 이쪽 여자를 남자를 항상 좌측에 세워놓고 여보 자기 그렇지 않아 자기 이뻐 멋쟁이야 요러면 그놈이 콜딱 넘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좌측에 서갖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성한테 아 자기 여보 뭐 사랑해 백날이면 미쳤나 제자리도 모르면서 그런다니까. 항상 남자 여우는 지키십시오. 예. 그걸 꼭 지키면은, 자연의 이치에 맞고 여러분 건강에도 좋은 거요. 그, 인간 용어 자체가 어떻게 자? 여자가 어느 쪽으로 세워? 바른 쪽으로, 놓고 남자가 좌측에서 자란 말이에요. 좌측에서. 그래야 모든 게 잘 맞는 거예요. 그럼 병도 안 생긴다니까. 그래서 내가 대충 부부싸움 많이 하는 집 보고 물어보니까 지금 반대로 자고 있어, 반대로. 그래, 부부싸웠을 뿐이 없지. 예? 그게 돌아가는 순서가 돼 있는 거예요. 남좌 여우 하면 남자가 항상 수도꼭지로 우측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당겨지죠. 그래서 남자가 항상 우측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우측으로. 그러니까 내가 남자 마누라가 여기서 자 기준으로서 발끝에서 보면 반대지만은 머리 위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남자가 자식을 만들려면 쓱 여자 쪽으로 가는 거 아니오? 반은 쪽으로 돌아가서 만들어야 정상적인 자식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음양 관계라니까. 상하 관계도 마찬가지. 상하는 승, 올라가고 내려가고, 승강에, 이라고 그러면 좌우라고 하는 건 출입의 개념이야, 출입. 상하는 승강, 올라가고 내려온다고 그러면 좌우는
출입 나가고 들어가는 관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아시면 됩니다. 뭐 한참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음양의 아주 기초적인 걸 얘기해놨고, 음양에서 여기서 봐, 양에서 셋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요. 그죠? 음에서 셋으로 나누다 보니까 또 태음, 소음, 고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세 개로. 그럼 왜 세 개로 나눠지냐고요? 왜? 천지인. 하늘과 땅이 만나서 모든 우주 생물이 생겨났고, 사람만 생기는 게 아니야, 모든 게. 이렇게 해서 천인지로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 대신 명리학을 보는 사람들은 우주 만물에 생겨난 거를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에서 또 음양으로 하는 게 사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상이. 거기서 또 음양으로 하면 팔상이 되는 거예요. 음양의 이치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동양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생명체를 치료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천인지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삼재라고 그래, 삼재. 이게 뭐 이상한 데로 강의가 흘러가냐? 진도를 안 나가고. 여러분들 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얼굴 쳐다보니까 모른다고 써 있어. 자, 명리학에서는 왜 음양으로 나누고, 우리는 동양의학에서 삼재로 나누느냐? 아, 삼재로. 이게 얘기는 명리학에서는 사람의 운명을 사실 따지는 게 아닙니다. 천지가 하늘과 땅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돼가는 거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명리학이라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하늘과 땅이 결합해서 우주 만물이 생겼죠. 개미도 하늘과 땅이 결합해서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인간도 마찬가지, 황소도 마찬가지.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놨던, 부처님이 만들어놨던, 누가 만들어놨든지 간에 참 묘하게 만들어서 약육강신의 강식의 세대도 만들고 아주 쥐새끼가 있어야 고양이도 먹고 사는 거 아니오? 또 쥐새끼, 토끼새끼가 있어야 사자, 호랑이도 먹고 사는 거지. 그죠? 이게 아주 기운을 잘 맞춰놨는데 요 조금 머리 발달된 인간을 만들어놨더니 인간들이 그런 걸 자꾸 파괴를 해. 호랑이 잡아먹고 곰의 웅담이 좋다고 그러죠. 잘 봐요. 쥐는 새끼를 낳을 적에 한 번에 여러 마리를 낳잖아요. 호랑이나 억센 동물일수록 한 번 새끼를 낳을 적에 한 번뿐이 못 낳아. 또 아주 억센 동물일수록 배란이 길어. 만드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니까. 사람들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죠. 더 맹수. 사람들은 겨우 한 10개월 정도 되지만은, 10개월 정도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지만은, 딴 건 더 길단 말이죠. 그 대신, 자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는 막, 저기 같은 건, 토끼 같은 건 한 20일, 쥐새끼 같은 건 한 20일 만에 나올걸요? 임신하고 20일 만에 입어서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야. 10개 했으면 한 번에 쫙 나버려. 그거는 더 약한 물고기는 어떻게 돼? 그냥 막, 언제, 뭐, 몸뚱이 갖고 둘이 음양에 붙고 쪼고 한 새가 어딨냐, 그냥. 암놈이 가서 알 쫙 끓여놓고 승리가 저기 쭉 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대신 그놈들은 무지하게 많이 잡혀먹죠. 참, 자연의 이치라는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의 운명을 따지려면 삼재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변화, 땅의 변화, 그죠? 양과 음이 변화돼서 거기서 우리가 만들어졌거든. 만물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변화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의 변화도. 그래서 이렇게 삼재를 하는 거다. 이게 삼재는 뭐다? 천인지라고 한다. 하늘과 땅이 결혼해서 하나의 인이라고 해서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생명체라고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야. 식물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서 태양 소양, 양명이라는 말이 나온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태음, 소음, 고음.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수삼음경은 손으로 올라간다. 수삼양경은 머리로 내려온다. 여기서 족삼양경과 또 만나서 다리로 내려간다. 또 다리로 내려가서 족삼음경과 만나서 음경으로 변해서 다시 올라간다. 예, 우리 몸에서는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것이 연속이 돼야 여러분들이 건강하다. 이것을 이름하여 음양으로 보면
수승화강이라고 그런다. 승자도 못 쓰면 화는 내려가는 것이다. 뭐 내리깡지도 못 써 이렇게. 자,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건 화죠. 화는 무조건 양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수승 내려 정상적으로 내려가야 되고, 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수라고 하는 건 음이죠. 음은 항상 올라가줘야 된다. 올라가줘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건강하려면. 예? 기어댕기라니까. 기어댕기면 올라가고 내려가기가 얼마나 편해. 이렇게다가 엉금엉금 기어가면은. 배 밑에 있는 족속은 신이 옆으로만 가면 심장으로 오르잖아. 수승이 쉽게 될 거 아니야. 화가 또 옆으로 가면 쉽게 갈 거 아니야. 기어댕기라니까, 기어댕기. 거꾸로 쓰는 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뭐 자꾸 생각하는데. 뒤에 뭐 배유혈이라고 있어. 배유혈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배유혈을 어떻게 생각하냐, 유혈이라고 하는 거는 겨우 알아요. 오장육부벽을 고치는 혈이다 이러지 말고, 이렇게 겨댕길 적에 간덩어리가 매달리는 데가 가지혈, 밥통이 매달리는 데가 우유혈, 창자가 매달리는 데가 대장혈, 대장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아주 편안할게요. 방광 제2선으로 오장육부가 쫙 연결이 돼 있다. 거기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소나 돼지 네 발로 기어대기는 놈들은 병이 잘 안 생겨. 병이 안 생겨. 두 발로 다니는 건 병이 잘 생긴다니까. 병이 잘 생겨. 왜? 수승화강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승화강이 힘들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도 기어대기라고 그러면 아마 100살 사는 건 아무런 문제없이 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관리법으로 뭐가 좋다? 기어대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여기 더군 스님이다. 그죠? 기어댕겨, 기어댕겨, 그죠? 그러니까 아기들도 어려서 잘 기어댕기잖아요. 기어댕기는 놈들이 별로 아프다 소리 안 틀라니까. 걔들 별로 아프다 소리, 똥 싸고 막 밥 먹고 이런 데가 문제가 있지. 그럼 걔네들이 왜 기어댕겨야만 되느냐? 잘 생각해봐. 어렸을 때 장기 같은 게 제대로 발달이 안 됐으니까 기어댕겨야 편하거든. 그 겨댕기다가 조금 오장육부가 좀 튼튼해지면 서서댕기라고 바들바들 떨어가면 이래 쓰는 거예요. 이런 거 붙들고 이래 쓰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면 걸어댕기고, 걸어댕기다가 조금 더 하면 뛰어댕기고, 그래서 한 20살 먹으면 잘 뛰어. 최고 잘 뛰어. 이런 것도. 그랬다가 슬슬 나중에 자꾸 구부러져 가지 않아요. 꼭 늙어가면서. 이런 원리가 전부 음양의 원리다. 거저 생기는 게 아니다. 이런 변화를 확실히 알아라. 이런 얘기고. 그래서 수태양, 수소양, 수양명, 족태음, 수태음, 족걸음이 이렇게 나온다. 걸음이라는 게 나온다. 이렇게 아이고, 요것만 아십시오. 요건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그 다음번에 뭐 그렇게 여기와 가슴과 머리는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데를 찾으라고 여러분들을 찾아. 가슴, 흉곽 부위와 머리 부위를 찾게 돼 있어. 왜? 여기는 각 경맥과 경맥이 연결되는 곳이다. 중요하죠. 그 다음번에 중요한 데를 찾으라고 또 어디야? 손끝과 발끝이지. 여기는 음경과 양경이 서로 마주치는데요. 흉과 머리와 흉은 음경은 음경끼리, 양경은 양경끼리, 동성끼리 만나는 곳이고, 그래서 여기는 좀 그렇게 머리나 여기선 즐거움이 없어. 여러분들 손끝이나 발끝은 음과 양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손끝 발끝은 항상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참 음식을 먹어볼래도 참 이런 걸 먹어 참 많이 먹는 순간에 보들보들하다. 이미 알아. 보들보들하게 서서 씹어도 되겠다. 딱 씹는 순간에 딱딱하다 알아. 그렇게 서로 즐거우려면 어떻게 돼? 손부터 가고 그냥 나중에 손까지 가다가 안 되면 끝인 발로라도 끌어안고 막 난리치잖아. 손발로 그냥 막 끌어안고 난리치는 거 아니오? 뽀뽀를 해도 기대는 잡아야 뽀뽀하는 거. 손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손발이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이죠. 왜 여러분들 손발을 잘 놀려야 돼. 손발을 잘 놀리는 사람이 뭐냐? 재주가 많다 그래. 재주가. 재주가 많다. 재주가 많다. 재주, 손재주, 발재주가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재주가 많은 사람이 상당히 즐겁죠. 그래서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뭘 잘해? 피아노 가만도 잘 칠 것이고. 그죠? 나이 70 먹은 이런 양반들이 뭘, 즐거움이 있어.
이걸 잘 친단 말이야. 피아노도 잘 치고. 춤을 칠래도 잘 치잖아. 이 뭐가 많은 사람들이. 손끝 밖이 잘 된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춤을 잘 치고, 뭐, 영화도 보고, 연예계, 체육계, 이런 데를 보고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건 손끝 발끝이 필요한 거지, 머리나 가슴으로 없어. 지난번에 우리 여러분들 심심하거든, 저기 한번 보십시오. 그, 오늘 가셔서 반드시 그, dytv.co.kr 들어가서 자유 게시판에 들어가면은, 또 사례에서 둘이 나와, 막 피아노 치는 게 나와. 한번 구경을 하니까, 그거는 피아노 소리가 제대로 나오겠어. 받는 거 아들. 안 본, 본 사람들은 웃고, 안 본 사람들은, 못 웃어. 거기에, 뭐더라? 어린이들이 알까? 어린, 그런 자유 게시판 봐. 이 음악가가 참 나와, 세계적 음악가가. 그건 미국말로 나오지, 난 못 알아들어. 히어링이 안 돼. 참 나오더니, 피아노 건반 앞에서 두 눈이 서서 바지를 하더니, 참, 아 거기 잘 보면은 바지 훌떡 내려. 그러고서 손을 대고 피아노를 치는 게 나온다니까. 나머지 상상에 맡겨. 여러분들이 뭘로 피아노를 치는지는 상상에 맡기고. 그게 즐거움이 없잖아요.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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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칠 수뿐이 없어. 근데 이제 서로는 막 아주 가볍게 친다. 바로 이렇게 음과 양이 고조포는 교접이 되는 곳은 항상 뭐가 있다? 희열과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걸, 한 50 먹은 아주머니들이 막 남자들하고 같이 놀러 다닌대요. 거기엔 음량이 섞여야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뭐 또 음량에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량을 얘기했어. 자, 음량은 말이요. 그럼 12 경맥도 정확히 알아들어서 이제 음량의 위치를 알았으니까 12 경맥도 어떤 놈과 어떤 놈은 항상 짝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야? 짝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짝이 이루어져야 돼. 그 짝이 이루어진 것이 뭐요? 표리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표리 관계다. 표리 관계다. 표리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의 표는 양이요. 하나의 이는 음이기 때문에, 속은 음이기 때문에, 음경맥과 양경맥이 짝으로 이루어졌다. 아, 이렇게 해서 이것이 표리 관계다. 그거를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폐장 폐와 대장의 표리 관계가 되고 위장과 비장이 표리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한 15분 20분 쉬었다가 여기 밑에 도표가 이 표리 관계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것은 우주 만물은 음양으로 이루어졌다. 여러분들은 소우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도 음양으로 돼 있다. 음의 성질은 반드시 양을 향해서 가고 양의 성질은 반드시 음을 향해서 간다. 음기와 양기가 만나는 데는 항상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이걸 이해하신 다음에 그래서 가슴과 머릿속은 속성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도 머리가 신경 쓰고 속도 여기는 양경과 양경이 만나게 열이 많이 나겠죠. 여기는 음경과 음경이 만나게 차가우면 병이 생기겠죠. 에? 여기 내가 거 아니야. 음경과 음경이 만나니까 행복불은. 그래서 양경과 양경끼리 만나게 열을 잘 받아. 그렇게 아이고 신경질 나면 가슴이 터진다 그랬다. 음경도 영향을 받으니까 표리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게. 여기도 가슴도 터진다 그래. 아이고 속 터져서 못 살아. 이 얘기는 뭐예요? 머리와 가슴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 대신 어떤 손끝과 발끝이 갔을 때 그런 때는 어떻게 되고 속 터지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가서 하다못해 산에 가서 나무라도 만져보라는 게 나무라도 즐거움이 있다니까. 지금 스트레스에서 보고 가르쳐 드리는 거요. 안 되면 그 산에 가기도 귀찮아 누워서 발로라도 만져보라니까.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가슴 속 터지는 게 어떻게 되겠어?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모든 걸 잃어버려. 다시 얘기해서 여기 사당동 내거리가 이렇게 해서 막 여기서 차가 오고 여기서 차가 오고 여기가 막 맥혔어. 여기서 좌회전 우회전 백날시켜봐야 안 돼. 에? 여기서 한쪽을 뻥 뚫어놓으면 한쪽 길이라도 여기 끝에서 여기만 차를 쭉쭉쭉 빼주면 이수교 쪽에서 차를 쭉쭉 빼준다. 그러면 여기가 자동차를 풀릴 거 아니에요 여기가. 어? 그래 안 그래요? 여기는 그냥 음만 잔뜩 먹혀서 주들 욕심이 많게 서 여기서 오는 놈도 간다. 여기서 오는 놈도 간다 그러는데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 뽕 뚫어놔. 여기서 쓱 뚫어놔. 여기서 뚫어놔. 여기서 뚫어놔. 그럼 여기서는 엉키려 있어도 쉽게 풀리죠. 풀리라고요. 이것이 천지의 원리라. 하늘의 원리. 또 다시 해서 여러분들이 몸뚱이 소우주니까 여러분들 몸뚱이에 사지가 있잖아. 동서남북 있잖아. 탈 딱 펴고 큰 대자로 누워봐. 몸통 자르고 머리, 양경이 만나는 머리통 자르고, 뭡니까, 그, 음경끼리 만나는 몸통 딱 자르놓고, 보면은 동서남북 네 가운데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 침을 넣는다. 손끝을 따진다. 발끝을 따진다. 십선을 따진다. 뭐, 십지단을 따진다. 뭐, 십선을 따진다 하는 거는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몸통과 머리통이 뭉쳐있는 것을 팡팡 뚫어주는 것이 뭐냐? 십선이요, 십지단이라고 그러다. 맞죠? 어? 여러분들 심심 오거든. 발을 쿡쿡 찔리고 있어. 손끝, 발끝. 좀 따갑고 아프지, 거기가. 왜 따갑고 아파? 거긴 항상 즐거움이 있는 데를 자극을 준 게 아픈 거예요, 아픈 거. 제일 어려운 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일 인생이 살아가는데 화가 나는 적이가 언제가 화날 것 같아요? 괜히 어머니한테 얻어맞고 깡패한테 얻어맞고 영창이하고 이거보다도 그 가장 화닥질 나는 거는 뭐냐? 우리 마루하고 같이 침대에서 한참 잠자고 있는데 어떤 놈이 쳐다보고 있다. 그거 죽이기 쉽죠. 왜? 가장 즐거움이 있을 때는 어떤 그 방해 공작이 오면 분명히 그러면 아주 죽이기 미운 거예요. 가장 미워. 그래서 손끝 발끝이 침을 찔리면 제일 아파. 아픈 원리도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파야만 여기 이 발, 차를 여기 빼내놓게, 여기 길을 바꾸고, 뭐, 내 길을 뚫어놓으라니까, 여기가 아플 수뿐이 없죠. 여기 아프면 차도 여기 풀리니까, 이게 원리가 침술의 원리, 원리. 그러니까, 슬관절, 주관절 밑에의 혈자리들이 아주 중요하죠.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이게, 침 다 배웠네, 이제. 침 끝났죠. 이거, 이것만 따지고 낸다니까, 모르고 그냥 막 찔러, 막 찔러. 이렇게 해서 침의 원리. 먼저 치료되는 원리. 여기에 뭉쳤는데, 사관을 튼 게 뚫린다. 왜 뚫려? 사관을 트면 여기저기를 뚫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뚫어. 여기 손끝에서 피가 찔러서 피를 뽑으면 어딘가 여기 있는 피가 일로 흘러와야 나오지. 전혀 안을 넣으면 여기 나올 리가 없잖아요, 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피가 나온다면 여기 중앙에 맥힌을 쭉 당긴 때 이쪽으로 풀어야지 여기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 원리도 알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고 체했을 때 사과를 알아 학국을 놓고 특징을 놓는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쉬었다 하죠.